자, 그러면 뉴스 3 하나하나 살펴봐 드릴 텐데 역시 뭐 미국 소식부터 좀 한번 전해드리고 네. 나머지 두 뉴스도 한번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날은 뭐 미국 시황을 제가 이제 정리해드리니까 네. 올랐습니다. 일단 꽤 올랐죠? 네? 꽤 올랐어요. 꽤 네. 올랐어. 예, 다우지수가 1.48% 올라서 네. 34,764.8이. 네. 그러니까 이제 퉁치니까 지난 월요일 날 많이 빠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어제도 좀 올랐으니까 오늘 오른 거 퉁치면 그냥 또이또이 된 것 같아요. 똔똔. 네? 그죠? 아, 그렇습니까? 네. 지난 금요일부터 거의 빠지니까. 금요일하고 이제 다우 같은 것들은 사실 그날도 좀 올랐거든요. 아, 그런가요? 저기 네. 화요일 날도 조금. 아. 그러니까 퉁 쳐버리면 대충 이제. 원상복귀? 추석 전으로 네. 돌아간 거 아닌가 이런 건 생각이 들고요. S&P 대형주 중심이죠. S&P 500도 1.21% 올랐고 나스닥이 조금 덜 올랐어요. 1.04% 올라서. 다시 15,000 이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카디프가 웨일즈 수도가 맞는 모양입니다. 네. 아, 대단하다. 내가 뭐 얘기하면 그 내가 나는 이제 확실해도 약간 이렇게 여지를 둔다고. 내가 진짜 확실하다는 건 확실한 거야. 알겠습니다. 네, 웨일즈. 웨일즈 가면은 네. 이렇게 사인판 있잖아. 도로에 영어가 있고 그 밑에 웰시가 있어요. 그쪽. 웨일즈에서 쓰는 말? 네, 그쪽 언어가 있는데 완전 달라. 완전 달라. 아, 표기 같은 게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 완전 달라. 오히려 저쪽 오히려 그 북부 쪽. 네네. 그쪽에 가까운. 아이리시나 뭐 이런 쪽에. 네, 영국에서 또 살다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주가가 올랐는데 내가 이렇게 금융지표들 아침에 딱 출구해서 보잖아요. 이게 희한하다. 뭐가요? 아니,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어제 미 국채 금리가 폭등을 해버렸어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요. 고점이 1.43인데 이날 1.31로 시작한 게 1.43까지 갔으니까 아. 이거를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채권 하조가 쳤다라고 표현할 만한 거예요. 이게 금리가 그만큼 많이 뛰었으니까. 네, 왜냐면 12BP나 뜬 거잖아요. 네. 이 정도면 주식으로 치면 하한가 친 거나 마찬가지. 왜냐면 채권 금리 폭락 폭등했다라는 거는 가격이 폭락했다는 네. 거잖아요. 근데 원래대로 하면은 채권 금리가 이렇게 폭등하면은 주식이 빠져야 되거든. 통상은 그렇죠. 근데 뭐 안 맞네요. 아니, 왜냐면 네. 온건하게 오른 게 아니라 폭등을 해버린 거니까. 그런데 또 더 이상한 거는 금리가 이렇게 폭등을 했는데 달러는 약세였다는 거예요. 93.1로 오히려 빠졌어요. 달러 인덱스가 거기다가 골드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금도 유가는 네. 오르고요. 그러니까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이게 안전자산 선호현상도 아니고 네. 안전자산 선호현상이면 골드가 올라야 되고 달러가 올라야 되죠. 그죠? 그런데 유가는 오르고 또 달러는 빠지고 주가는 또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종합적으로 볼 때 어제도 제가 그런 뉘앙스로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FOMC 회의. 아, 경기를 보는 거구나. 경기를 본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을 했는데 네. 내년과 내후년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상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 10년물 금리가 오르는 건 아 미국의 2022년 경기와 2023년 경기가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좋아진다면서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통상 그러잖아요. 장기 금리는 미래 성장을 반영하고 네. 그죠? 경제 성장률을 반영하고 단기 금리는 현재의 비용 구조를 반영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 FOMC 결과 뭐 테이퍼링을 언제 하고 금리 점도표가 뭐 이런 것도 중요했지만 어제는 네. 경제 성장률 수정이 나왔잖아요. 그거를 시장에서 반영한 거 아닌가? 그 증거가 뭐냐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나스닥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스닥은 1.04%밖에 안 올랐는데 네. 다우 지수는 1.48% 올랐죠. 사실 어제도 약간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네. 전통주, 경기 관련주, 리오프닝 이런 게 많이 올랐다 이런 건데 아 경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금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리의 상승은 향후 경기를 반영하는 거다. 네. 이렇게 이제 베팅을 한 것 같다. 이런 게 이제 제 금융시장을 그 지표들을 이해하는. 봤을 때 네, 어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는 복잡계 세상에서의 투자 뭐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보면 여기 어떨까요? 있잖아요. 아, 거기 있었군요. 여기 있잖아요. 네. 한번 비춰주면 좋은데. 오종태 이사의 네. 복잡계 세상에서의 투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깨알처럼 동그란. 일체한 걸 저희가 안 해갖고. 어쨌든 뭐 상승에는 어쨌든 네. 뭐 연준의 어떤 그 스탠스가 결코 시장에 막 부담을 줄 정도의 강한 스탠스가 아니라는 기조 아래서 네. 아, 미국 경제 이 장기 경제 전망치가 나쁘지 않다라는 그게 이제 반영됐다고 보는데 거기다가 이제 뭐 그 헝다그룹이죠. 에버그란데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네. 이게 17.62%로 급반등을 하면서 또 뉴스플로우를 보니까 중국 당국에서 에버그란데 경영진을 불렀다는 거예요. 불러서 그러니까 헝다 이름이 미국에서는 에버그란데. 에버그란데. 아. 영문 표기로. 네네네. 네. 영문 표기로 헝다고 거기는 이제 항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한문으로 보면 그죠? 항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불러가지고 야, 너 저 갚아라 그거. 너 갚아야 된대.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네네. 뭘 내가 도와줄 테니까 갚아라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잘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해요. 만약에 네. 만약에 중국 당국에서 이거 죽여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으면은 안 불렀을 거야. 그리고 불렀다 할지라도 무슨 조치를 하지 불러서 야 잘해라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수습책이 어느 정도까지는 준비가 돼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아, 중국 당국에서 불러가지고 잘해라 할 수 있지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디폴트 선언이다. 그럼 너희 뭐 한 거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한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물론 이제 금융적 지원을 한다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건 없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헝다그룹의 주가가 올랐다는 거는 물론 이제 90% 빠졌는데 거기서 17% 오른 거니까 그건 뭐 이게 진짜 그야말로 데드캣 바운스인지 그건 네, 모르죠. 네. 근데 어쨌든 헝다그룹의 주가의 강한 반등도 미국 시장에 좋게 영향을 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금리가 제가 폭등을 했다 그랬죠. 1.41% 43%까지 장중에 찍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리 오르면 같이 뛰는 주식 있죠. 은행주가 좋았습니다. 아.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체이스가 3.8% 3.4% 각각 올랐고요.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거 그리고 경기에 관련해서 배팅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네럴 일렉트릭이 4.48 캐터필라와 다우가 2.75 2%. 이게 대표적인 경기 관련주잖아요. 거기다가 리오프닝 관련주에 어찌 보면 가장 첨예한 주식이 크루즈잖아요. 리오프닝 중에서도 카지노 호텔 항공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은 게 크루즈죠. 그렇겠죠. 네. 네. 크루즈 탔다가 걸리면 뭐 끝이니까. 네, 끝이니까. 근데 카니발과 노르지안 크루즈가 이제 대표잖아요. 네. 4.57, 4.9에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런 심리를. 네. 그리고 어제도 이제 조익기 전문가 보여줬습니다만 살짝 떨어지고 있는 거 이제 보이잖아요. 그리고 아. 사망률이 높지 않다라는 거. 네, 그리고 이제 국제유가 오르면서 대본 에너지, 옥시덴타 이런 게 다 저거거든요. 그 뭡니까? 예, 유전 개발하는 업체들인데. 아, 어제 그래서 리오프닝 주 네. 얘기를 해 주셨는데. 네, 얘기했잖아요. 한국도. 좀 이따 그 얘기도 할 거예요. 아, 7% 4.5 번영고 올랐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그 경기의 어떤 호조세에 대해서 베팅하는 그런 이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금 가격 내렸다고 했는데 2% 정도 내렸고요. 달러와 약세라고 말씀드렸죠. 달러 인덱스도 전일보다 0.39 내렸다. 그래서 그 금리가 폭등한 상태에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고 경기 관련주가 오른 거는 앞으로 시장의 네. 어떤 장세의 성격에 대해서 아주 상징적으로 웅변하는 그런 장세였다. 경기가 좋아져도 금리가 오르면 성장주는 좀 상대적으로 취약하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나스닥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상승률은 다른 다우지수나 S&P보다 못한 네.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어쨌든 크게 올랐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어제 뭐 사실 선방했냐 아니면 아직 안 끝났냐 뭐 이 논리 가지고 두 센터장하고도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장은 조금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기대를 어느 쪽에 해야 되나 아까 뭐 잠깐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해외여행 쪽으로 지금 엄청 네. 몰리고 있고 그래서 항공 뭐 여행주들이 어제 뭐 대한항공 말씀도 잠깐 드렸었는데 네. 백신 접종률이요. 우리가 백신 완료율이라 그러죠. 2차까지. 저도 이제 어제 2차 맞았는데 무시무시하네 이게. 확실히 1차보다는 네네. 화이자 2차가 약간 욱신욱신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한 43% 된다는 거예요. 완료율이. 2차까지 맞은 2차까지. 분들이. 1차는 뭐 70% 훨씬 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해외여행을 가야 되겠다. 갈 수 있다.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 사이판 같은 데거든요. 네. 트래블 버블이라고 하잖아요. 여행 안전권역. 그러니까 양쪽이 다 합의해서 네. 우리 여행가 가도 자유롭게 여행하게 해줘. 그리고 우리가 돌아와도 자가격리 안 시킬 거야. 네. 서로 이렇게 하자. 그게 이제 트래블 버블인데 아시아나 항공 기준으로요. 사이판의 트래블 버블 여행객이 연말까지 1,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밝혔고요. 더군다나 지난 18일에 출발한 아시아나항공의 사이판행 항공편 탑승률이 85%예요. 아, 빈자리 거의 없이 15% 비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 사이판 물론 이제 추석 특수 뭐 이런 걸 감안하지만 사이판이 꽉꽉 차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평상시에도. 아, 그래요? 예. 네. 안 가봤어. 근데 모르겠죠. 나도 안 가봤어. 근데 뭘 가보신 분처럼. 아니, 통상 그렇지. 아, 그래요? 네. 괌 갈 때도 빈자리 좀 있더라고. 아, 네. 괌이나 사이판이나 그게 그거니까. 네. 근데 어쨌든 85%라는 거는 이거 봐라. 만약에 정부 추정대로 11월에 70% 80% 돼버리면 네? 펜트업 디맨드, 펜트업 트래블. 이거 나오겠네. 이거 기다리는 사람이 제일 많지 사실. 근지 한단 네. 말이에요, 지금. 그잖아요. 그래서 그 걸림돌이 되는 게 14일 자가격리인데 자가격리만 안 한다면 그리고 그 지역이 비교적 그 코로나19나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서 안전하다면? 청정 지역이라면 한번 용기를 낼 수 있지 않겠냐. 아, 이런 건데 이게 예약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18일 날 아시아나 항공 사이판행을 탄 분들이 150명인데 이 중에 95% 이상이 패키지 상품을 패키지 상품을 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사들이 판촉을 한 거에 네네네. 반응을 했다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현재가 43.2%가 완료율이니까 이건 뭐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43%에 플러스 1이잖아요. 어제 완료했으니까. 그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마리아나 그러니까 사이판이죠. 마리아나 관광청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사이판 여행을 예약한 한국 사람만 4천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런 거고요. 네. 8월과 비교해본 9월의 목액이 물론 이제 절대치가 낮아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은 890%나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 여행이라는 게 이제 먼 일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여행은 가서 좀 돈을 쓰게 돼 있죠. 또 오랜만에 가는 오랜만에 가니까 네. 알뜰살뜰 안 하고 가서 좀 쓰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관련 주들 주가를 어제 좀 봤거든요. 네. 대한항공 어제 말씀드린 3.79% 올라서 34,200원인데 이것도 꽤 많이 오른 거예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아나는 어제 16.14% 하루에. 근데 29,150원을 마감됐는데 7월 20일 날 종가가 16,000원이니까 7월 20일부터 지금 한 두 달 사이에 거의 더블 난 거죠. 아시아나 항공이. 하나투어 2.6% 올랐는데 9만 900원이거든요. 1월 달에 약 4만 원 했어요. 이것도 더블 이상 난 거고. 네네네. 노랑풍선이 4.75% 올랐는데 16,550원인데 1월 달에 한 7, 8천원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더블 이상 난 거죠. 그래서 그 호텔을 본 거예요. 호텔 실라 보니까 마이너스 났어요, 이제. 0.67. 왜? 이거는 인바운드보다 아웃바운드보다 인바운드가 돼야 되는데 외국에서 한국에 오는 기대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한국 사람이 나가는 그러니까 대한항공, 아시아나, 하나투어, 노랑풍선은 아웃바운드 비즈니스가 더 많은 데잖아요. 그죠? 호텔 실라는 뭐예요? 인바운드가 더 많죠. 그죠? 거기다가 파라다이스, 네. 파라다이스도 어제 조금 올랐는데 어쨌든 고점 대비하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호텔 실라하고 차트가 좀 비슷해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걱정도 들더라고. 이제 내수 경기 엄청 안 좋잖아요. 지금 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계속 하니까 여기다가 여행은 해외로 가고.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걱정도 일견. 물론 이제 그 정도로 해외여행이 막 활성화되지는 않겠죠. 그런데 어쨌든 외국인은 안 들어오고 한국 사람은 나가고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하고. 그럼 이제. 그러면 네.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것도 유통업. 안 그래도 힘든데. 아유, 네. 그런 거는 당국에서도 잘 생각하면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호텔 신라가 떨어진 이유는 하나 더 제가 또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왜요? 형님도 아실 것 같은데요? 아, 무료 숙박권? 아니요. 뭐야? 호텔 신라 왜?
되셨잖아. 제가 좀 손을 댔거든요. 아, 샀어? 내가 어떻게 알아? 자기가 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아, 자, 호텔질라. 어디 깔았나 이제 HDS? 아니, 아직 안 깔았어요. 아, 기울어지는 농장. 자, 그러면 우리 리오프닝 주들이 특히 이제 해외향 리오프닝 주들이 이제 더 활기를 띈다 이거죠. 나만 주는 거야? 지난번에 세계 지식 프로그램 거 사회 보고 왔더니 저 무료 숙박권 하나 주던데 신라 호텔. 아, 그렇습니까? 안 받았어? 아, 뭐 하나 읽는 것 같기도 해요. 그거야. 아, 그렇습니까? 잠을 잘 일이 없어서. 자, 그러면 뉴스 3, 세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이제 비트코인 등 그 가상화폐, 뭐 암호화폐라고도 하는 네. 이 사업자 거래소들이 이제 등록을 이제 오늘까지 해야 되는 오늘까지, 거죠? 오늘까지. 네네네. 오늘까지 이제 오늘 만약에 안 하면 그 여러분들의 소중한 코인이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네. 아, 뭐 갑자기 그래서, 아침부터 트름을 하고 그러세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이 화이자 부작용이에요? 백신의 부작용인 것 같아. 24일 날 네. 예, 오늘이네요. 금융당국에서 뭐라 그러냐면 암호화폐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 특금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날까지 두 개를 하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실명확인 입출부 계정 발급확인서 실명계좌 확인하는 거 요거 증명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라 인증이라고 그러는데 요건 과기정통부에서 발급하거든요. 네. 요 두 개를 금융이사나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신고해야 된다. 근데 이거 두 개를 안 하고 만약에 은행 실명계좌 없이 ISMS 인증만 받을 경우 원화로 코인을 못 사요. 원화로. 네. 아. 그래서 이제 코인끼리 코인 간 거래만 취급한 코인 마켓만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거라도 하면 이게 거래소가 유지되니까 그럼 여러분들 코인이 없어지고 이런 문제는 없겠죠. 코인으로 코인을 살 수는 있다는 그렇죠. 거죠. 이렇게 하면. 네. 그런데 이제 어제자로 보니까 네. 업비트, 빗썸, 코인온, 코빗 요게 이제 4대 그렇죠. 거래소라고 네. 하잖아요. 여기다 클라이빗 한국 디지털 에셋 여기가 이제 FIU에 신고 접수를 했고 업비트에 대해서는 신고 수리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지금 절차가 끝난 건 업비트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빗썸 코인온 코빗 플라이빗 한국 디지털 에셋도 FIU에 서류를 네. 냈다는 네. 거니까 네. 일단 뭐 절차를 밟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외에 31개 회사가 신고 접수를 위한 사전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 이게 오늘까지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네. 신임 고승범 금융위원장 이런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 거래업자 ISMS 인증 획득 여부 및 신고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해라. 이건 계속 경고를 주는 거거든요. 네네네. 나중에 안한 다음에 내 코인 어디 갔니? 뭐 거래가 되니 안 되니? 인출이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반복적으로 지금 경고를 했어요. 네네네네. 제가 볼 때도. 그러니까 뭐 유예를 해주고 뭐 이런 조치 없으니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코인을 지금 투자하고 있지는 않은데 코인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바쁘시더라도 혹은 경황이 없으시더라도 아예 내 거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더라도 아까 제가 언명해드린 거래소 외에 다른 거래소를 이용하고 계시는 투자자 여러분이 계시다면 오늘이라도 네네네. 그 회사의 홈페이지나 아니면 그 관련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꼭 확인을 하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불안하다 그러면 인출하셔가지고 거래소 옮기던가 네네, 제가 뭐 이 거래소를 옮기라고 조장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어쨌든 안전이 최고니까 그렇죠. 네. 네. 근데 또 어떤 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 아, 뭐 알트코인 이런 거 샀는데 제가 아는 사람도 97% 마이너스 있거든요. 실제로 많아요. 알트코인 뭐 있죠, 있죠. 예, 98% 손실. 예. 그러니까 아유 됐어. 근데 어쩌다 보면요 그게 그렇다는 게 그게 폭등을 해도 폭등하는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소중한 돈으로 산 코인이잖아요. 어쨌든 뭐 이게 코인 투자가 좋냐 안 좋냐 이걸 떠나서 이거 현실이니까 네, 네.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니까 여러분들의 거래소, 여러분들의 코인 자산이 안전하게 오늘 이후로도 거래되고 인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꼭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거래소 관련된 뉴스까지 오늘 뉴스 3 정리해 드리고요. 헝다
이야기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대로 헝다 얘기 한번 점검하고요.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